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김승수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으로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기대함으로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밤에 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예, 드디어 오늘 그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주제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복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땅 가운데 무엇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겸손함으로 또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세상은 변화되고 세상은 바뀌고 세상은 새로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복음으로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가장 핵심적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의 어두운 곳, 낮은 곳, 이 땅에 무너져 가는 곳, 연약한 곳, 또 어려운 사람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무엇이 그 세상을 바꾸고 무엇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까요?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인생도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인생이 걷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정말 놀라운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그 사건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인생이 걷게 되는 사건입니다. 즉, 이 사건에 있어서 주인공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인생에 절망스러웠던 한 인생, 바로 그의 인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세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인생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이 일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인생은 2절에 나와요. 1절에 먼저 베드로와 요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사실 1절이 아니라 사실은 2절부터 시작해도 이 이야기는 별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면서도 걷지 못했던 인생의 구걸을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더라 라고 해도 괜찮은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굳이 베드로와 요한을 1절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주인공은 어쩌면 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중요성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던 이 인생에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인생이 걷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면서도 걷지 못했던 인생, 그의 인생에 많은 만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성전의 아름다움은 예전 번역에서는 미문이라고 번역된 그 성전의 그 문의 이름입니다. 그 문 앞에 앉아서 그는 구걸하던 인생, 구걸하던 인생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았겠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의 인생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에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만남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의미 없는 만남도 있고 의미가 있는 만남도 있어요. 아무리 만나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인생이 있고요. 아무리 만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을 만났지만 그를 통해서 내 인생이 영원히 바뀌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 까닭은 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람과 달리 뭐 대단한 어떤 조건이나 배경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구별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주께서 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특징입니다. 나는 세상적으로는 별것이 없는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특별한 인생으로 바뀌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주의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빛이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인 줄 믿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악한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중요성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당신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우리가 이걸 자꾸만 잊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의미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어딘가를 가잖아요. 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은 거기 왜 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왜 이 가정에 와 있을까요? 그 까닭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그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에요. 우리 가정을 봤더니 너무나 캄캄한 거예요. 근데 난 여기 왜 와 있을까요? 그 캄캄한 곳을 비추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으로 당신을 거기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전에도 말씀드렸죠. 주위를 보았더니 너무너무 깜깜해요. 무슨 뜻인가요? 당신이 그곳을 비출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딴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긴 너무 깜깜해서 딴 데 가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거기를 떠나면 누가 거길 지키나요? 할렐루야. 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빛을 비출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가정에, 그 학교에, 그 직장에, 그리고 이 땅에, 이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난 그 직장에 왜가 있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당신을 그 직장에 보내셔서 그 직장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도시에 왜 보내셨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의 사람, 당신을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그 역사가 이 도시에도 일어나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왜 그 캠퍼스에 보내셨나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곳에 보내셔서 그 땅 가운데 악한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그렇게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는 발걸음 가운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인생, 도움이 필요한 한 인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가서 그를 만나자 그의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를 안 갔으면 그 인생은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어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는 이유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를 가는 이유이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진행하는 FA를 가는 이유이고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이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집회를 마치고 내일 또 새로운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나의 가는 발걸음 가운데, 오늘 내가 가는 그 행로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하루를 살 때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해 보십시오. 나를 통해 살아날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를 살리기 위해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1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들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고 돼 있어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을 내포합니까?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는 뜻이죠. 오후 3시 기도 시간.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에 그들은 그냥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가서 기도를 했죠. 즉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하루에 특정한 시간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인생이 기적의 인생이 되는 이유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긴다. 기도해야 생기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떠오르지 않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생각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인생이 걷게 되는 이 아이디어는 절대로 떠오르지 않는 아이디어예요. 이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이라니까요. 기도를 할 때만 떠오르는 아이디어예요. 기도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기도의 사람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인생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오늘 나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나 홀로 나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 성찰은 기독교의 기도 외에 타종교의 기도에도 있습니다. 그 제일 잘하는 데가 불교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면 성찰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양을 하는 것도 물론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지는 못해요. 내 인생을 조금 더 성숙한 인생으로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더 내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지는 못합니다. 내 안에서 구원은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새로운 생각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속을 묵상하고 성찰하고 성찰하면 결론은 하나예요. 난 죄인이구나. 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이걸 깨달을 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 기독교의 기도가 타종교의 기도와 가장 구별되는 특징은 뭔가? 기독교의 기도는 자기 성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부터 내 안에 없었던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멘. 마치 이건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요, 그 핸드폰이든 쓰시든 스마트폰을 쓰시든 혹은 노트북을 쓰시든지 간에 여러분, 그 클라우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할렐루야. 예, 네, 모르시면 알게 될지. 여러분,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아니에요. 클라우드에 들어있는 정보죠. 할렐루야. 네. 그 클라우드에 접속하기 전에는 절대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접속하는 순간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접속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클라우드에, 거기에 내 인생이 접속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요, 내 안에, 내 인생의 하드디스크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생각이 막 떠오르기 시작해요. 내 인생의 하드디스크에는 없었던 계획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게 없었던 것인데 새로운 생각이 막 떠오르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 망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 여기서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리라, 뭐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전에는 홍해를 바라보면 저기서 우린 다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과 접속되는 순간부터 저 홍해는 갈라지리라,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내 인생 가운데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떠오릅니다. 기도해야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죠.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능력. 아멘. 첫 번째는 새로운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그 생각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접속되는 그 순간 생각과 아이디어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생각과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있으신 성령님이 함께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나는 이전에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을 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난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난 혼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능력, 오직 기도할 때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화요 성령 집회 가운데 나와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실 것입니다. 생각할 수 없었던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건 뭐 구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집회 오기 전에는 난 이제 망했어, 난 죽었어,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인생이 있다면 이 집회가 마칠 때 여러분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난 살았어.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거야. 아멘. 여리고성은 무너질 거야.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에 새로운 확신, 새로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리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또 외쳐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은요, 말하는 내용이 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비로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인생의 소개가 나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인생이에요. 어떤 사고로 걷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비극이죠. 내가 무언가를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실수를 해서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나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 그래, 내가 그때 그렇게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겠지.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어려움이 더 많아요. 그냥 주어지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내 인생이 이런 거예요. 나면서 태어나 보니까, 오늘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태어나 보니까 난 지금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우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태어나 보니 우리 집안은 이러한 집안이고, 태어나 보니까 내 삶의 상황은 이러하고, 태어나 보니까 내 인생은 지금 이러한 형편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죠? 이 인생에 무슨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나면서도 걷지 못하는 인생,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아무런 복지 혜택이 없는 그때 세상이 이 사람에게 줄 수 있었던 도움은 딱 하나였어요. 국어를 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전 문 앞에 데려다 주는 일이었어요. 이것이 세상이 그에게 줄 수 있었던 유일한 도움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도움은 언제나 이래요. 세상이 주는 도움은 항상 미봉책이에요. 정말 세상에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세상에서 얻고 사람에게서 얻는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인생이 세상에서 얻었던 도움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내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른 것이 필요해요. 이러한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질문이죠. 온 세상 사람들은 이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사람 앞을 지나갔던 베드로와 요한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이 인생을 향해 가망이 없다고 보았는데,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다르게 보았다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일은 일어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관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이 사람과 비슷한, 아주 비슷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도 역시 나면서부터 가진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상황을 두고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이 사람이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잘못 때문입니까? 참 이상하죠? 저는 그 구절을 볼 때마다 너무 이상해요. 이 사람은 지금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게 된 것 그 자체가 인생의 괴로움인데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를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 분석을 해요. 근데 그 원인을 항상 어디서 찾냐면 그 사람에게 찾아요. 이 사람이 뭔 죄를 지었길래 저런 일을 당할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바로 저 사람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이렇게 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살기가 참 힘든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들은 그를 도와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저 사람은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런 일을 당하나? 틀림없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거야. 이렇게 보거든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학생이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아니 행실을 어떻게 했길래 왕따를 당하나? 왕따를 당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근데 원인을 그 자신에게서 찾고요. 그 자신을 정죄해요. 너 자신을 바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참 쉽지 않죠? 이것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아니,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하는 겁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군가 죄는 진 것 같은데 원인이 뭘까요?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대답을 주셨거든요. 그것이 요한복음 9장 3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 주님의 응답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너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너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겠냐고.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할렐루야.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무엇을 잘못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당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놀라운 영광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의 대답이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대답이세요. 주님이 그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아무리 묵상해 보아도
소망은 생기지 않습니다. 나를 묵상하면 항상 절망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 찾지 마십시오.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이 날 도와줄 것 같은데 사람은 도움이 안 돼요. 이런 소리는 하고 있죠. 이것이 너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하죠.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욥에게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이 밤에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주께서 새로운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한번 우리가 함께 말해 볼까요? 이것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고 나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아멘. 무슨 일을 만나고 계신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자, 3절,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사람과 이 베드로와 요한 사이의 이 만남의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볼 만한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서 처음에 했던 말은 이 말이었어요. 우리를 보시오. 함께 말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보시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 말씀은 지금 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을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요. 이 3절과 4절의 연결 속에서 우리는 4절에서의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이 말이 실은 불필요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시 한번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잠깐 자막을 보세요. 그러면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어떻게 되고요? 보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보고. 한 개 외쳐보세요. 보고. 네. 베드로와 요한을 이 구걸하던 사람이 보았습니까? 네. 할렐루야. 확신이 안 서세요? 자막에 나왔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본 거예요. 봤으니 구걸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시오. 이상한 말이죠. 보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데 할렐루야. 보고 있잖아요. 지금 구걸을 하려면 봐야 구걸을 하죠. 이렇게 보면서 구걸을 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나를 보시오.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대답해야 하지 않겠어요? 보고 있는데요? 보고 있는데 자꾸 보고라 그러세요?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보고 있는데 왜 보라고 할까요? 그 까닭은 보고 있지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본다고 해서 보는 건 아니에요. 지금 구걸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보고 있는 것일까요?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보는 것 같지만 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줄 돈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돈. 구걸을 해서 아주 주머니 속에 있는 돈, 돈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보지 말고 우리를 보시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은 지금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미봉책이라니까요, 미봉책.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지금 구걸하는 이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보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만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얘들아, 나를 보아라. 나를 보아라. 나를 보아라. 내가 줄 돈을 보지 말고, 내가 줄 권세를 보지 말고, 내가 줄 부귀영화를 보지 말고, 내가 줄 명예를 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줄 선물을 보지 말고, 나를 보아라. 나를 보아라.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주님보다 주님이 주실 선물을 기대해요. 그러나 주님 주실 선물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실 선물은 일시적인 것이죠.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붙잡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미봉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해결책을 선택할 것인가. 미봉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미봉책이 아니라고요. 내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해결책입니다. 내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하고 돈하고 비교되나요? 비교되세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뭘 붙잡으시겠습니까? 고민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선택할 때 엄청나게 손해보시는 것 같으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니까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내 인생은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미봉책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미봉책입니다. 전에도 한번 나누었죠. 돈도 명예도 권세도 다 미봉책입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없고 내 인생을 지켜줄 수도 없어요. 전에 한번 나눴죠.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없어요. 돈이 나를 지켜줄 수 있으려면 한 가지 전제가 성립해야 하죠. 그것은 내가 돈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은행 통장에 있는 돈이 나를 지켜주려면 내가 그 은행 장구, 이 은행에 들어있는 그 돈을 지킬 수가 있어야 그 돈이 날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세상 그거는 누구가 내가 가진 그 소유를 분명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은행도 망하고 나라도 망합니다. 아무것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권력이 날 지킬 수 있을까요? 권력이 날 지켜줄 수 있으려면 내가 그 권력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권세는 무상합니다. 권세는 지나갑니다. 그 어떤 세상 권세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 권세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요? 그 권세에 인생을 맡겼던 사람들의 그 말로를, 그들의 인생의 그 행로를 우리는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보시지 않습니까? 권력의 인생을 건다고 해서 그 권력이 날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없어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것에 인생을 걸지 마세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세상을 떠나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산속으로 돌아가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지어다. 아버지께서 너를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아버지를 잡으려는 것이죠. 아버지. 주님 잡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딴 거 보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 다른 거 보지 말고.
오늘 이 밤에 난 주께 무엇을 구합니까? 돈을 구하십니까? 명예를 구하십니까? 권세를 구하십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내가 구해야 할 것은 주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구할 것을 잡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계속해서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페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한 다음에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너가 지금 찾고 있는 은과 금은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베드로는 얼마나 담대한지, 베드로는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그의 인생은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요, 자신만만할 건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부족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베드로에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내게는 은과 금은 없으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비유법도 아니고 이건 자신을 뭐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 베드로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말하는 스타일.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낮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는 가진 게 원래 없었다니까요. 사람은 가진 게 없으면 자신감이 사라지고 인생이 비굴해지게 돼 있어요. 주눅듭니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음식점에서 밥은 먹었는데 내일 돈이 없어요. 그러면 자신감이 없는 것이죠. 주눅이 뜨는 것이죠.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몰라요. 내겐 은과 금이 없다! 네. 혹시 이런 분 보셨나요? 난 돈이 없다! 이렇게. 이런. 우린 그런 말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가진 게 별로 없어서요. 이렇게 말하죠.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뭐 이렇게. 네, 담대하진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히 담대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까요? 가진 것도 없는데. 아니, 주머니 든건 아무것도 없는데 대체 왜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그 까닭은 은과 금 대신 가진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 자존감의 원천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자존감은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세상의 조건과 배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자존감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는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난 하나님의 딸이고, 나는 세상 조건은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보낸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가진 거 없다고 낙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내가 가진 것은 놀라운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가진 현금이 없어도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카드가 있는 사람이죠. 네, 카드. 네. 할렐루야. 현금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카드가 있으니까요. 네, 카드는 심지어는 교통카드도 돼요. 할렐루야. 네, 근데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난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도 난 절망하지 않고 담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하늘 가득. 네, 네. 그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지갑 속에 하늘 카드라는 걸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는데 그건 믿음의 눈으로만 보인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없잖아. 믿음이 생길 때 보여요. 믿음이 있을 땐 생겨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을 당신에게 주겠소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줄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 나와요. 그것은 선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가 했던 것은 선포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주님을 주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방법,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입술에 믿음의 선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겨우겨우 구걸한다라거나 혹은 애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담대한 선포를 합니다. 믿음의 선포.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바로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포가 회복되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 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거든요. 이 선포할 수 있는 권세라는 것이 바로 이런 권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이 바로 이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선포할 수 있는 권세라고 할 수 있어요. 선포하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그것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자녀는 딴 걸 할 필요는 없어요. 말만 하면 돼요. 우리 아들을 보면 말만 하더라고요. 아빠 이거 사줘. 끝이에요. 더 이상 어떤 특별한 뭐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가? 사줍니다. 얼토당토한 뭐 그런 거 말고요. 스포츠카 사줘. 저 못 사주지만 네, 스포츠카 모형은 사줄 수 있어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말하면 그걸 하거든요. 아버지는 아들이 말하면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해주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이 권세인데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때마다 내가 시행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함께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마다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그런가? 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파워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세 예수님의 그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이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의 이름으로 가는 거하고요, 옆집 아저씨의 이름으로 가는 거는 좀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대통령의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이 있는데요.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그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담대하게 일어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세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고 내겐 조건과 배경은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낙망함이 떠나갈지어다. 절망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들이 풀려질지어다. 풀려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대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홍해가 갈라질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권세가 우리의 인생에 있다니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약속을 붙잡으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 이름의 파워와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세상의 이름을 구하나요? 얼마나 자주 세상의 높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줄을 서고 무슨 라인을 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름을 구하는 모습이에요. 세상의 높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뭐 전화한다 뭐 이런 거 하시는데 또 전화하라 그러면 별로 할 때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라인이에요.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포합니다. 네.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눅든 모습을 봤어요. 딱 한번 예수님 막 부인하고 막 그랬을 때, 그때 한번 그랬고 그 뒤에는 전혀 뭐 주눅든 모습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한 인생입니다. 담대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어깨를 펴는 거예요.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담대할지어다. 아멘. 또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담대한 선포를 했을 때 그 인생이 일어났어요. 함께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리고 나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켰을 때 그의 인생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앉아있던 인생에서 뛰어가는 인생으로. 아멘! 앉아있던 인생이 이제는 뛰어가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앉아있는 인생과 뛰어가는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앉아있는 인생은 멈추어진 인생이고 뛰어가는 인생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주저앉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뛰어가게 만드십니다.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과거 속에 가두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앉은뱅이의 인생, 남에서 걷지 못하는 이 인생은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바깥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 세상에서 살고 있을 때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앉아있는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미래를 향한 소망이 없어요. 못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다리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두 다리가 멀쩡해도 앉아있는 인생이 있어요. 두 다리는 멀쩡한데 인생이 멈춰져 있어요. 두 다리는 멀쩡한데 인생이 쓰러져 있어요.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영적으로 보면 누워있는 인생이 있어요. 못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나십시오.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 인생을 언제나 주저앉혀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발견하는 공통된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주저앉혀요. 이집트가 좋았는데, 이집트가 좋았는데, 맨날 이집트가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늘 옛날이 좋았는데,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늘 옛날이 좋았는데, 그렇게 옛날만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약속의 땅에 못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내 인생의 미래를 가로막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요, 내가 하는 말과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요즘에 미래의 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미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비전을 향해서 한 발짝씩 걸어가고 있다면 분명 하나님의 역사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내가 요즘에 미래를 향한 두려움과 절망과 낭망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속에는 옛날이 좋았는데 라는 생각만 들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만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이집트가 좋았는데가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리라. 애굽으로 돌아가야지가 아니라 여리고성은 무너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리라. 이러한 관점이라고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우린 다 죽었어.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너는 칼과 창과 난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앉아있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뛰어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앉아있으면 뭐하겠어요? 앉아있으면 그냥 거기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뛰어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뭐 고민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요. 넘어질까봐 안 뛰어가는 인생이 있어요. 뛰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인생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인생이다. 이런 거죠. 실패는 없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달려가십시오. 두 번째는 이런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걸하던 인생이 예배하는 인생으로. 여러분, 이 인생은 구걸하던 인생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이 가진 것을 얻어서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던 인생, 그 인생은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는 뛰어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 어디를 제일 먼저 가죠? 성전으로 달려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그의 인생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걸하는 구걸의 장소예요. 그러나 이제는 바뀌었어요.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핵심이 뭐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구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통거리가 간증거리로, 고통거리가 간증거리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통거리, 그것이 가장 놀라운 간증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생기는 것이 영향력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저 사람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은 진짜시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없었던 인생이죠. 이 인생은 절망적 인생이었으나 그러나 그 인생은 주님 안에서 영원히 바뀝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뀝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병은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병이 아니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있는 일이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인생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낙망치 않고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이 걷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러한 인생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쓰러져 있는 인생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보기에는 이렇게 멀쩡히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통해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주저앉아있던 인생 일어날지어다. 달려갈지어다. 아멘. 과거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했던 인생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 밤이 바로 그러한 순간이에요. 오늘 일어나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늘에 접속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실 것입니다. 예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생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세요. 아멘. 일어나리라. 새롭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들의 인생은 걷는 인생, 뛰어가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주저앉아 있는 인생을 일으키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대 주저앉아 있는 인생, 쓰러진 인생, 낙망하는 인생, 죽어가는 인생들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베드로와 요한처럼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이 땅에 쓰러져가는 인생을 일으키라고 이 땅에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라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기다리면서 주 앞에 나갈 때 오늘 쓰러져 있는 이 인생처럼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고 절망적입니다. 주님, 내 인생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나에게는 미래를 향한 소망이 없습니다. 난 쓰러져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뛰어갈지어다, 달려갈지어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을 영원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만족하며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저앉았었던 인생, 쓰러진 인생, 하나님 나를 일으켜달라고, 오늘 이 밤에 나를 세워주셔서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매월 마지막 주에 있는 특별히 교육자님들의 안수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이 강당일상 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며 또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전심으로 죽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나오십시오.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접해 나갈 때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을 외치고, 아버지여 오늘 나의 인생을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